가자. 끝! 떴냐! 와! 캐스터스 라투엔도! 허! 다 떴어! 와, 캐스터스 라투엔도 다 떴어요! 아, 너무 부럽다. 아, 부캐 투구 먹인 거 진짜 후회되네? 나는 배분 빠지는데. 아, 너무 부럽다. 셀브님도 지금 후회 중일 듯. 자, 그러면은, 오늘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일단은, 라투부터 뽑읍시다. 저기, 크루세이더. 끝까지 최종 생존. 최종 생존 130 플러스 크루. 올라와 주세요. 여기, 여기 인원 확인 좀 하게.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황법은 왜 오냐고. 너 왜 와? 법사 무기는요? 안 떴어. 아, 뜨겠지. 좀만 더 참아봐. 끝이에요? 두 명이에요? 와, 2분의 1이네? 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깨멍이님 1번, 돌검님 2번 갈게요. 깨멍 1, 돌검 2 가겠습니다. 번호 바꿀 기회 드립니다. 둘이 원하시면 바꿔요. 깨멍 1, 돌검 2 그냥 하겠습니다. 확인. 깨멍 1, 돌검 2. 자, 두 명 갑니다. 라투엔더 주인공 떴냐? 슛! 아! 1번 당첨입니다. 자, 깨멍이님 축하드리고요. 안 바꾼 걸 후회하는 돌검 개추. 자, 깨멍이님 가겠습니다. 라투엔더 정옵션 공격력 95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최대 공격력은 100입니다 떴냐? 100 떴냐? 슛! 오! 이상 라투엔더 축하드립니다. 이상 라투엔더 97 이상 라투엔더. 시세 뭐 몇 억 이상 그냥 호가할 텐데. 이거 축하드립니다. 깨멍이님 열심히 참여하신 보람이 또 있으시겠네. 와, 7상이네. 7상 청운검인데요. 그러네, 청운검으로 치면 7상이네. 와, 몇 억은 그냥 호가할 듯.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참여하신 분 중에 부캐 안 먹인 표도 올라와주세요. 표도. 뭔데? 뭐 코브라만 끼면 다 표도야? 아, 빨리 안 내려가? 진짜 어이없네 이 새끼. 자, 두 분인가요? 섹시한 공둥이님이랑 빨래방님. 자, 그러면은 레벨 순으로 섹시한 공둥이님 1번, 빨래방님 2번 가겠습니다. 레벨 순으로. 자, 그러면 새꿍님이 1번 다시 뽑겠습니다. 자, 갑니다. 슛! 1번! 아, 새꿍님 당첨. 1번 축하드립니다. 빨래방 아, 진짜 안타깝네. 아, 일단 옵션 한번 볼게요. 아니, 뭐 모르잖아. 아직 옵션 모르잖아. 모르시잖아. 42가 정옵션이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슛! 어? 이라고 하기에는 2하지만 어펫 3짜리 망작. 이거는 원래 제 거였죠. 밑에 게 진짜입니다. 자, 밑에 게 진짜. 이거는 내 거, 가짜. 자, 가겠습니다. 42에 106. 아, 107에 47 뜬 거 아니야? 축하드립니다. 슛! 어? 어. 라고 하기엔 이것도 40에 업삼? 제 거네요. 진짜 속았네. 힝, 속았지? 나도 몰랐어. 이 밑에 있나 본데? 아, 밑에 있네. 여기 있네. 진짜에 진짜로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버 최초 47, 5상 캐스터스 27억 떴냐? 슛! 어. 아니야, 정업도 좋아요. 예. 정업도 좋아. 이것도 비쌉니다. 이것도 얼마죠? 이것도 한 2, 3억이 스타트 가격이거든요.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섹시한 공둥이님. 아, 또 드신 게 어디야. 어? 축하드립니다. 작 바로 가나요? 혹시 작 하나요? 10%작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몇이죠? 오늘 작 하시나? 50기간띠? 이거 존나 좋은 거네. 52갑충이네. 줌서. 줌서 또 있죠. 제가 또 있어요. 허허. 아, 부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지르고 싶을 때 하시는 건데 주문서가 문제네. 지금 바로 지르고 싶은데. 아, 공교롭게도 아공이 있네.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준비가 돼버렸음. 한번 가볼까요? 스탯 90 찍어야 하는데 스탯 안 되시지 않나? 저 안 되죠?
아. 아, 제가? 아, 또, 아, 나 안 해도 된다니까. 부담돼.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기 싫은데. 아, 진짜 부담되네. 아, 진짜 지르기 싫다. 오케이. 그러면, 그럼, 시퍼 몇 개 해요? 한 장 발리면 스탑? 몇 장까지? 펑 두 개, 두 개 펑까지? 아, 5어펫 남으면 그걸 버린다고요? 아까운데? 아, 오케이. 그럼, 제가 아공 시퍼 세 장, 길마로서 훈지하겠습니다. 가시죠. 아궁 10퍼 3장 훈지할게요. 제가 사실 뜨아충도님 뜨아충 오늘 안 들어와서 인심 쓰는 척함. 16 갈게요. 그거 좀.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덱스 세트, 장착 세트. 그러면 한번 질러볼까요? 아, 이거 존나 잘 떠서 뽀찌로 3억 받으면 어떡해? 40억짜리 떠서 뽀찌로 3억 받으면 어떡하지? 하, 진짜 그걸로 뭐 사지? 1비면 1비 한 줄 늘려야겠다. 가겠습니다. 자, 10퍼 3장 한장 발리면 스탑. 섹시한 공둥이님 이런데 없어요. 오길 잘했다. 갑니다. 김연아 트리플 슛. 우와. 아니 이거 어떻게. 아, 저 탈모약 처방 받으러 가야 해서 오늘 이만 방송하고. 네네, 내일 뵙시다. 수고하세요. 아, 내가 병원 가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네. 아, 이거 씨. 요 멤버로 그대로 갈게요, 내일도. 새꿍님, 기분이 어때? 이제 60퍼 가서 59 캐스터스 도전 갑니까? 55부터 스펙업인데. 55부터 스펙업이에요. 왜냐면 05가 높아가지고. 60퍼? 55가 안 보이면 그때 꺾겠습니다. 10퍼로. 자, 가겠습니다. 아, 어떡해. 일단은 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있나? 이미 지작 확정인데. 일단 두 장 툭! 툭! 와, 10퍼 한 장에 60, 60? 3.6% 확률 뚫었죠? 와, 버리는, 아, 잠깐만. 자투? 재물로 자투 받쳐. 펑. 펑. 어라? 자투 왜 재물로 바치냐고. 이거 어차피 나 리투해야 돼가지고. 아, 일단 3개 터트려! 그래! 자, 이제 진짜로 가볼까? 아, 뭐 하나 더 터트리고 싶은데? 이런 거 어떤데? 재물로 이런 거 어떤데? 블러드 로버, 스탯 6, 이런 거 쓸만하잖아. 이런 거 장공 막 이런 거 재물 어떤데? 그렇지! 진짜의 진짜의? 진짜의? 진짜의 진짜의 진짜가 가볼까? 대머리 어밋! 발렸구요. 좋습니다. 53에 어패 3. 베이커 아즈! 조비오네! 손흥민 프리킥! 57 축하드립니다. 스펙 많이 업하셨네요. 57 캐스터스. 제가 진짜 바라고 바라던, 변경하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인 캐스터스. 57 캐스터스가 저희 길드의 오너로. 네, 아, 54갑충이랑 거의 동급이죠. 예, 네, 54갑충급이고. 가격은 한 30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네, 30억 예상해봅니다. 30억. 일단은, 정말 축하드리고. 10배가.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아까 저녁 시간대에 띄웠던 캐스터스. 이걸 이제 제가 구매라고 해야 될까요?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은 누구는 이제 엄청나게 손해일 거다, 누구는 엄청 이득일 거다, 아마 갑론을 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교환을 할 거냐면, 이렇게 교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스탯 7에 메레는 이제 덱스가 있어도 럭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제 그 스킬 포인트 초기화, AP 초기화가 있어서 그 교환이 가능하고, 7에 57 캐스터스, 이거는 제가 아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환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은 9에 54 흑값 이렇게 있는데, 공격력이 3 올라가고 럭이 2가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덱스 제한이 110이죠 요건 130입니다 그래서 덱스 20을 추가로 찍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흑갑충은 29 54 흑갑충, 7에 57 캐스터스 이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아니 레고야 너 바보냐, 럭스텟 22가 차이가 나는데 22만큼 차이가 나면은 공격력 3 차이 메꿀 수가 없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격력의 효율이 급증을 해서 나중에는 뭐 럭 6이 01, 심지어 럭 7이 01 이런 식까지 나중에 가면 가긴 가거든요. 제가 160레벨 넘기까지 키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유튜버라는 점이랑 이제 장갑과 신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상의 하의까지 교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쓰고 있는 신발 덱스 12 아이젠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충을 쓰고 있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캐스터스로 바꾸게 되면 캐스터스의 레벨 제한 90에 어울리는 80제나 90제 스탯이 높게 달려있는 신발이 신점작 10%를 몇 개 던져서 한 두세 장만 발려도 엄청나게 아이젠을 압도하는 스탯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갑도 여기 보시면 예시의 품목입니다. 블러드로버 이런건 제가 주문서 지르다 실패했던 그런 매물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스탯이 원래 와이어스보다 훨씬 높죠. 상업으로 뜨면 이게 거의 스탯이 4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장갑에서 스탯이 2에서 4 차이, 그리고 신발 스탯이 마찬가지로 동급으로 발렸다고 계산을 하면 3에서 5 차이 이렇게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값으로 3, 4로만 계산을 해도 29, 54 흑값 vs 3, 7, 7 14에 57 캐스터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15 스탯 차이는 03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일단 제가 바꿔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컨텐츠가 더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세를 살펴보면 캐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죠. 자쿰에서 밖에 드랍이 안되기 때문에 비슷한 급의 매물이 없고, 전 서버 1위 캐스터스 제가 직접 만들고, 이제 저희 길드에서 궁둥이님이 배분을 받으시고 제가 직접 작을 한 그런 아이템인 거고, 흑갑충 같은 경우에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흑갑충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게 최대 액수가 21억 이상 안 올라가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셨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55짜리 럭은 좀 낮은 거 47억대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도 판매가 되죠. 40억대 판매가 된 기록이 여러 번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 53짜리 요건 21억 판매를 하고 있네요. 53에 7짜리 결론만 말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게 한 30억 정도, 요것도 비슷한 전 동등 가치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하이랑 신발 장갑 이런 거에서 영상 나오는 거까지 생각하면 또 재밌겠죠. 지작템들 만드는 재미.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화로 일단 교환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거의 동가치이긴 한데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일비 표창도 더 얹어서, 궁둥이님이 뇌전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일비 표창이 또 추가 공격력 스펙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하기로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보시면은 이게 엄청 손해다, 엄청 이득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지금 현 시점 메이플랜드 6월 중순의 기준에서는 동등한 가치의 교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환하고 일단 잘 쓰겠습니다. 자, 교환하고